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활용한 옷이 시중에 선을 보였는데요. 디자인이 독특하고 창의적이어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박기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대형마트의 의류 매장. 동물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가 고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오늘 조카들 옷 보려고 왔는데요. 우연히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쁘고 독특해서 하나 사다 주려고 좀 고르고 있어요. 옷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얼룩말과 호랑이의 영어 철자를 창의적으로 응용한 그림부터 공작의 꼬리 깃털을 태극기로 형상화한 그림과 월드컵 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동물 그림까지 저마다 재치와 창의성이 넘쳐납니다.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저의 좀 이렇게 미래가 보이고요. 저의 그 독창성이 이렇게 좀 드러나면서. 한 대학의 디자인 스쿨을 모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대형 마트와 손을 잡고 이들 그림을 적용한 옷을 선보였습니다. 디자인이 우수해 상품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소통의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시각적인 능력이 우수하고 또 집중력이 강해서 일반인들보다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눔을 실천하는 이른바 쉐어 슈머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나눔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그 사회 공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머그컵과 우산,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에 이들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